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활약을 펼친 서울특별시 선수단의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선수단은 올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쾌거를 거뒀는데요. 박성윤 기자입니다.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멋진 활약을 펼친 서울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선수단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열린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1,0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일원에서 7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올해 서울시 선수단은 48개의 메달을 따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참가한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이 이어졌고 8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오세현 시장은 대회를 빛낸 선수단을 격려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체 장애인분들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와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우승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투혼이 입상 이상으로 수상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V 뉴스 박순종입니다.